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클럽의 이병옥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실 시간 또는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공땅, 땅콩 이 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땅 맞고 공 맞는 게 아니라 공 맞고 땅을 맞는데 어떠한 스윙의 느낌으로 하지 말고 뭐 많이 들어도 되고 조금 들어도 되니까 정말 이렇게 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찰진 스윙, 우리 잘 쳤다 그러죠? 잘 친 스윙은 찰진 스윙이에요. 찰진 스윙은 공, 땅이 나와야 찰진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타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스윙도 가르쳐드리지 않았어요. 왼손 절대로 개입할 필요 없어요. 오른손으로 들어서 이거를 좋아.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10개 중에 내가 5개는 정말 좋은 소리가 난다? 그분들은요, 80대 칠 수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내가 80대를 친다라고 하는데, 이 공땅 스윙을 했는데, 이건 뒷땅이었어요. 이건 뒷땅이었어요. 했는데, 만약에 내가 5개 미만이다? 그분들은요, 그냥 돈으로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엎어치고 매치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맞고 뒤로 맞고 해가지고 80대를 치는 거지. 진짜 그런 실력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10개 중에 5개를 못 친다니까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스윙 크기까지 바꿔가면서 쳐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매트에서 칠 때 꼭 본인에게 굉장히 관대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완전 뒷땅인데도 이거는 공땅 스윙이야. 천만의 말씀. 조금 공을 잘 치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땅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만 걷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낮고 길게 빼는 스윙에 익숙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공만 걷어 맞아요. 왜? 그냥 운동 방향 이쪽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왼손이 개입됐을 때 모양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의 실체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었더니 이런 걸 왜 찍냐? 당신 때문에 찍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영상을 왜 찍냐고 물어보는 당신 때문에 또 찍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들어서 이 쫙 소리가 몇 개가 나는지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어떤 스윙 형태에 대해서 구애받지 마세요. 그냥 들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정말 스윙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른손의 능력으로 얼마나 칠 수 있는지 쭉 낮고 길게 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위로 드셔도 돼요. 위로 들어야 공, 땅 스윙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연습을 하거나 이 테스트를 할 때는 땅 소리를 크게 들으십시오. 너무 찍어 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찰진 소리가 날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위에서 들어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공땅 스윙 또는 찰진 스윙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